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레몰로 하모니카의 화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트레몰로 하모니카는요, 구조상 세 개의 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도, 5도, 8도 또는 옥타브. 화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아시아에서 발달됐다 해서 아시아 하모니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구조를 아시죠?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하모니카의 배열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 건반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배열이 아닌 도레미파솔라 도시미레솔파 도시 내려갈 때는 도시 솔라 미파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바뀌어서 간단 말이죠. 이런 방식을 자연 배열음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요, 초기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내불고 들어마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에 입각하여서 이 배열을 구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음적인 얘기는 트레몰로 하모니카 구조상으로 정리를 내리면 화음에 대한 얘기가 성립이 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모니카 구조에 시와라는 중음을 기준으로 도레 미파 솔 라 도시입니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모니카 칸으로 따지면 세 칸이 되죠. 세 칸이. 자, 세 칸을 가지고 우리가 삼화음을 한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타브, 도와 도, 하모니카 칸으로 따지면 일곱 칸이 됩니다. 도하고 도 사이가. 그리고 들어마시는 레하고 레의 관계는 아홉 칸이 됩니다. 자, 그러면 7도? 9도? 이렇게 이론을 한다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레몰로 하모니카의 구조적인 입장으로 화음을 논의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 건반상의 화음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도 화음은 도와 저음 소리죠. 자, 여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스케일을 할 건데요. 시는 반드시 피해줘야 된다. 왜? 3도 화음으로 하게 되면 시와 라가 겹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긴다. 반드시 피해줘야 됩니다. 3화음은 혀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자, 혀가 붙지 않습니다. 혀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윗니, 아랫니, 뒤쪽에 혀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윗니와 아랫니 뒤에 혀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입 모양은 호에 가깝게. 호. 자, 오른쪽 입꼬리가 만약에 기준음으로 도를 했다 칩시다. 왼쪽은 뭐죠? 그렇죠. 저음 솔. 이게 삼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화음. 자, 그리고 5도 화음이 있죠. 5도 화음은 기준음이 어떻게 되죠? 도, 저음, 솔, 저음, 미. 자, 혀를 다 떼보겠습니다.
그리고 5도에는 어떤 음을도 낼 수가 있죠? 그렇죠. 도와 점미. 중간에 있는 점소는 막습니다. 혀로 막습니다. 자, 그래서 5도 화음, 즉 5도 화음이 된다는 거죠. 중간 혀를 막습니다. 허이 상태에서 혀가 정면으로 갑니다. 이 화음은요, 차후에 분산 화음 또는 분산 베이스를 배울 때 정말 꼭 알아야 될 요소들입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3도와 5도, 8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도, 즉 옥타브, 도와 저음도, 도를 기준으로 도, 점, 솔, 점, 미, 점도. 이네 음을 다 불어보겠습니다. 입 모양은 보세요. 허에 가깝게. 허. 허.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자, 지금부터 들음하시겠습니다. 들음하시면 레와 저음 레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레, 저음시, 저음라, 저음파, 저음레. 실질적으로 들음하실 때 나는 음이 다섯 개가 나야 되죠. 혀를 일단 제가 다 떼고 불어봤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내부는 도와 점도만 불고 중간에 혀를 막겠습니다. 혀는 어떻게 막느냐? 허. 여기서 품어져 나옵니다. 허. 자, 8도 화음을 냈습니다. 8도 화음. 자, 도와 저음도 또는 옥타브 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음하시는 레하고 저음 레. 자, 여기서 들음하시는 레를 기준으로 보세요. 레와 저음 레. 우리가 피아노 건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모니카 구조로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피아노 건반으로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상상을 하세요. 도하고 도. 몇 도죠? 8도. 또는 뭐라고 했죠? 옥타브. 자, 하지만 하모니카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입이 넓어집니다. 아홉 칸을 물어야 됩니다. 아홉 칸.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오죠. 들음하실 때네 칸을 물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레, 저음 시, 저음 라, 저음 파. 자, 이 부분을 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레. 예를 들어, 레와 레, 파와 파, 라와 라, 시와 시. 이런 구조로 화음을 내면 이거를 표현을 큰 베이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큰 베이스. 자, 그리고 방금 레와 레를 하지 않고 레, 점시, 점라, 점파. 드럼하시는 부분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네 칸을 물었죠. 네 칸을. 자, 네 음이 나오죠. 뭐 작은 베이스다, 큰 베이스다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음 주법. 화음 주법에서는 드럼하시는 음이 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레. 파일 때 점파, 라일 때 점라, 쉴때 점시 이렇게 한 옥타브씩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분산화음 또는 분산 베이스를 할 경우에는 내 부르는 음은 똑같습니다. 옥타브처럼 도와 저음도, 미와 저음미,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 저음도, 미와 저음미, 솔과 저음솔. 하지만 들이마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옥타브와 분산화음의 차이점은 옥타브는 아까 말씀드렸죠. 램은 레, 그렇죠? 파는 파 이렇게 가야 되지만 분산적인 분산화음에 있어서의 들이마시는 부분은 무조건 네 칸을 생각하십시오. 들이마시는 부분은 레, 점시, 점라, 점파. 레, 점시, 점라, 점파. 그러면 레와 점파까지. 그럼 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 레, 점시, 점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 라, 파, 레, 점시. 시는요? 시, 라, 파, 레. 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산에 있어서 8도 화음은 내보는 음과 그 다음에 들음하시는 음의 간격이 똑같다는 거죠. 네 칸씩 물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불지는 않습니다. 화음에 대한 개념이 서실 때까지 이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면 분산 화음에 대한 정립이 확실히 세워질 것입니다. 꼭 반복 청취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